1, 2, 3. もしかしてプロデューサーですか？風の日和です。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少し見ただけで わかるんですか？いえ、何でもありません。レッスンに戻ります。もっとお腹に力を入れないと。これくらいで休んでたらアイドルとして成長できない。私は続けるので放っておいてください。近々 雑誌の仕事がありますよね。もっと自分をおしゃれに見せる研究をしたくて。ツンツンしてるつもりはないですけど。風の日和、 대표연이 일루미네이션 스타즈 소속으로 나이는 15살. 키사라기 치아야, 시부야 린, 모가미 시츠카 다음으로 아이마스 시리즈 신호등 전통을 잇는 샤니마스 두 번째 멤버로, 파란색 아이돌의 스테레오타입 마냥 기본적으로 차분한 성격이나 목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열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미드도 가지고 있고요. 쿨한 파랑의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히오리지만 의외로 운세를 확인하거나 징크스를 신경쓰며 점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진중한 성격과 비교해봤을 때 의외인 면도 있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게임 내에서는 프로듀서와 신기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1.5주년 기념으로 히오리의 점집이라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으며, 히오리가 소속사 모두에게 점을 받는 한컵 만화도 존재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엄격하며 타협이 용납되지 않는 전형적인 쿨게 미소녀로, 노력을 거르지 않는 스토익한 성격의 소유자. 전통 파랑색 신호등 캐릭터답게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꾸준히 노력하는 노력가입니다. 윙그에서도 항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아이돌을 지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정통파 아이돌의 상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론 부정적이며 네거티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해하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첫 무대 역시 자신을 보러 와준 팬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날 응원해주러 온 팬들일까라고 생각하며 걱정과 의심을 하지만, 그런 우려와 반대로 무대를 끝마친 후 팬들의 반응과 응원에 조금씩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꿈을 품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부정적이며 자신한테 엄한 성격이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주위의 도움과 믿음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을 변화해 나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성격과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버릇 때문에 가끔, 아니 자주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보니 그거와 관련된 트러블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처음 프로듀서를 만났을 때 보여준 차가운 태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프로듀서는 칭찬을 하지만 히오리는 오히려 잠깐 본 것만으로 아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차갑게 답하며 다시 연습에 들어갑니다. 차갑고 쌀쌀맞게 대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가 너무 심했나 하며 걱정하는데, 첫 영업날 프로듀서에게 쌀쌀맞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시무룩한 표정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쿨하며 차가운 그녀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한 후에 자신 때문에 누가 피해를 받는지, 누가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답니다. 히오리가 아이돌이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라고 하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했다는 점과 처음 레벨 3 이상 시 대기 대사 중 사무소가 집보다 있기 더 편하다라는 대사, 아침 커뮤니케이션 정답이 마치 자취를 하는 것 같네를 바탕으로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는 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그 추정을 확실하게 바꿔주는 게 바로 퍼스트 가이드북입니다. 히오리 편 내용을 보면 어릴 적엔 평범한 여자아이였으나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한 성격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정사정으론 아버지가 단신부임, 즉 기러기 아빠로 추정이 되는데, 샤니마스 4컷 만화 97화를 보면 아버지가 잠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봐서는 따로 사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버지 언급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어머니에 대한 확실한 묘사는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오해를 받는 히오리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콘도 레이나 씨로,
소속은 히라타 오피스 소속이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능계에 관심을 가져 러브벨이라는 잡지의 전속 모델로 일찍부터 일을 시작, 단역이나마 드라마에도 출연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프리큐어나 셀러문 등을 계기로 애니메이션에 빠져들며 자연스럽게 연기 분야로 방향을 전환해 어깨에 발을 들였으며, 원래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기에 성우로서 역할을 맡아 가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기뻤다고 하십니다. 데뷔 당시에는 주로 소셜게임에서 활동한 성우라서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는 생소한 편이지만 캐모노 프렌즈에 출연하여 짧게 존재감을 가시하셨습니다. 2018년 시점 0년생으로 최연소인 사쿠라기 마누 역의 세키네 히토미 씨와 나이는 고작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99년생이지만 성숙한 외견과 상대적으로 이르게 성우 활동을 시작해 쌓은 경험과 노련함이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분으로, 동료들이 본 첫 인상은 냉정한 성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인상과는 반대로 밝고 활달하며 장난기도 많은 성격으로 처음 팬들과 대면한 특집 방송에서 당 배역의 합격 사실을 처음 고지받았을 때 디즈니랜드에서 한창 노느라 경황이 없었다거나 오디션에서 마주한 히오리의 첫 인상이 알카리성이었다는 등 개성적인 모습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특이점과 반대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반대인데, 파워풀한 가창과 준수한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계시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다양한 작품을 통해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올라본 경험이 만든 대단함은 큰 성량으로 뚜렷이 발산되며, 히오리의 톤을 뚜렷하게 의식한 힘있는 가창은 다른 두 동료의 높은 톤을 떠받치며 이체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섬세하면서도 네거티브한 파랑 카자노 히오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해버리며 그 때문에 항상 남을 오해하기도 만들고, 어릴 때 가정 문제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 엄격해진 아이지만 히오리의 딜을 언제나 도와주는 프로듀서, 항상 걱정해주며 믿어주는 일루미네이션 스타즈의 멤버들이 있기에 그녀는 오늘도 성장해 나갑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